선수에게 맞춰주는 네. 그런 키플이 자 한지호 띄워졌습니다. 폭발합니다. 자 한지호의 골입니다. 완전히 허를 찔렀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자 부천으로서는 단비 같은 펠레 스쿼도 아니고 4대3은 무슨 스쿼인가요? 지금 골키퍼에게 경고를 주네요. 네. 아 이렇게 되면 퇴장이 되겠죠. 골키퍼가 네? 조금 그렇죠. 전에 페널티킥 상황에서 전정의 골키퍼를 대신해서 네. 필드 선수인 한지호 선수가 대신 흘려주기 직전 쏴줬습니다. 문 앞쪽 반대쪽 반대쪽 골키퍼 쳐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그라운드에 선수들이 하나. 자 그리고 또 이번 주말 지난 주말 K리그 2에서 아주 재밌는 게임 있었죠. 아주 재밌는 게임 그리고 정말 보기 쉽지 않은 그런 장면 이런 상황들이 펼쳤는데 바로 부천 우리 형이가 몸담았던 부천과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에서 4대3 이건 또 펠리스 스쿼도 아니고 또 무슨 스쿼입니까 이게 7골이나 터트리는 그런 난타전이 펼쳐졌는데 부천이 와 올 시즌에 이제 멀티골은 터트려봤지만 이것도 한 달 반 만에 터트린 멀티골이고 와 3골 이상 터트린 게임은 올 시즌 처음인데 처음 것 같은데 네 골을 터트렸습니다. 어쨌든 화력소를 선보이면서 전반만 3대0 그랬는데 이게 7골 다 멋있는 골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꼽자면은 첫 번째 골 부천의 첫 번째 골 한지호 네 한지호 선수의 프리킥 그건 허를 찔렀지 그거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앞에 전방에 선수들의 움직임과 멘트를 봤거든요. 저도 속였어요. 그러니까 골키퍼도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네. 골키퍼가 일단 그렇게 허를 찔리고 난 이후에 좀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는지 세 번째 골, 그러니까 페널티킥 이후에 국태정 선수의 이제 왼발 프리킥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좀 이제 아쉽게. 또 헌납을 하면서 전반이 3대0으로 그냥 끝났는데 와 안산이 쉽게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뭐 3대0, 4대0으로 그냥 끝날 줄 알았어. 네. 오랜만에 부천이 정말 이런 승리를 하는구나. 정말 부천 축구 맨날 보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단 부천 출신이었던 김윤도 선수가 한 골을 만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올 시즌 또 부천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박창준 선수가 또 한 골을 터뜨리면서 4대1 이거 게임 끝났다 했는 이영민 감독도 여유 없게 박수를 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게 진짜 심장 쫄깃하더라고 이래서 축구가 재밌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4대3 김윤도한테 헤드트릭을 허용을 하면서 4대3까지 추격을 당하고 추가 시간은 6분이 주어졌고 근데 우리 또 전종혁 골키퍼가 경고 누적으로 시간 끌어서 퇴장. 그거는 이제 본인이 본인이 그런 거를 겪고 나서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6초 룰에 그거 돼갖고 경고를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지. 교체를 이미 다 해버려서 골키퍼를 투입할 수가 없는 거. 벤치에는 골키퍼가 있었지만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 또 이제 최전방 공격수 중에서 크리스리나하고 조금 장신 브라질 출신이 있고 이제 한지호 선수가 180 정도 되는 선수인데 한지호 선수가 이제 갈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또 크리스리나는 이제 한국말이 안 되니까 이 수비진과의 그런 소통이 중요한 골키퍼가 물론 뭐 시간은 조금 남았지만 그리고 한지호가 골키퍼 장갑을 끼고 이주연 골키퍼 벤치에 또 골키퍼의 유니폼을 입고 골문 앞에 섰는데 골문이 크게 보이더라고 무시점으로 막았어요 그것도 무시점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 시간이 한 9분까지 주어졌는데 정말 막판에 그 강력한 헤딩 슈팅을 또 펀칭이 되더라고요 빵 그래서 이 골키퍼 그러니까 1득점 무실점 경기를 펼쳤던 이제 한지호 선수가 되겠는데 또 이런 또 예전의 과거 사례가 있잖아요 또. 그래서 저는 딱 떠오르는 건 신태용 감독님 성남 시절에 2003년 대전 원정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성남 골키퍼가 이제 김혜훈 골키퍼 그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교체 아웃이 됐는데 뭐 이제 아웃이 됐는데 교체를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신태용 당시 선수가
신채영 선수도 이제 키가 크지 않은데 어떻게 또 골키퍼를 했나 몰라 그 시절에.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님은 다 쓸 수 있는 것 같아. 모든 포지션을 진짜 멀티플레이어의 멀티플레이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신태용 감독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기에 아마 이제 신태용 선수가 골도 넣었는데 이 코너킥을 직접 차갖고 또 넣었던 그래갖고 아, 기분 굉장히 좋았을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실점은 해줄 거예요 아마 이제 한 나 두 골을 먹었구나 그때 생각해보니까 한 10분 넘게 남았었을 텐데 두 골을 먹고 그래도 경기는 이겼지 3-2인가로 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찾아보면 사진도 있을 거예요 골키퍼 잡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해외 사례도 좀 있잖아요 유명한 것들 해리 케인 케인도 봤어요? 케인도 그 2014년 가을쯤이었는데 그 유로파 리그 그리스 무슨 팀이랑 게임이었는데 그때 이제 요리스가 퇴장 나오면서 요리스가 퇴장했어.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이제 해리 케인은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경기였고 근데 이제 한 5분 정도 추가 시간쯤이었나 한 경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이제 골키퍼를 봤는데 그때는 직접 프리킥 골인가를 실점했을 거야. 아 프리킥을. 그래서 경기는 이겼지만 어쨌든 3득점 1실점을 했던. 와 그래도. 신태영 감독님 2실점. 2실점. 케인 1실점. 1실점. 그래도 한교 선수는 무실점이네요. 무실점. 클린시트. 아. 그럼 이제 기록이 남는 거지. 이제 K리그 그 연맹 기록에. 아, 한교 선수가 올 시즌에 득점이 없어 갖고 마음고생을 좀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18경기만인가 이제 첫 득점을 기록을 하고 그런 이제 기분 좋은 경기에서 또 막판에 또 기분 좋은 팀의 승리를 안겨주는 세이브까지 하면서 이날 자신만의 또 자신의 날로 만들었던 한주 선수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